대장암. 빨리 발견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.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성건입니다. 오늘은 대장암 2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대장암 얘기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대장암에 대한 증상, 진단, 검사 얘기를 드렸고요.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인과 치료, 예후 얘기를 드리죠. 자, 대장암이 왜 생기느냐? 궁금하시죠? 대장암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? 거의 대부분은 대장 용종에서 시작을 합니다. 대장 용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걸로 변하면서 암이 되는 거죠.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. 너무 어렵고요. 대부분 그냥 선종이라는 용종, 대장의 용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종이라는 놈이 나쁜 걸로 이렇게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생겨가지고 나쁜 걸로 변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선종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걱정을 하세요.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가 선종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 대장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뭐 대장암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? 라고 얘기하시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. 일단 선종이 다 제거가 되면 여러분들 대장에는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모든 선종이 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선종의 일부가 암으로 가는 거지 선종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장암에 잘 걸린다 이런 오해들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90에서 95% 이상의 대장암이 대장 용종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용종만 절제를 하면 사실은 대장암은 예방될 수 있고요. 그 이외에도 술 원인으로 육고기, 붉은색 고기죠. 그런 것들이 좀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용종만 잘 제거하시면 대장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국립암센터에서 많은 대장암 환자들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죠. 어떻게 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느냐, 어떻게 하면 대장암을 안 걸릴 수 있느냐. 그래서 그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.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용종을 제거하시고요. 술하고 육고기만 좀 줄여주십시다. 원인은 그렇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 교과서적으로는 원인이 되게 많습니다만 네,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눈치채셨죠?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. 네. 용종 떼면 됩니다. 용종 떼면. 용종을 제거하시면 대장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암 중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암이 몇 개 없거든요. 그런데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적어도 90에서 95%는 대장 용종만 제거를 해버리면 5년 동안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.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용종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시면 5년 동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용종을 다 제거했다 그러면 물론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지나서 하시겠지만 용종을 제거하셨다 그러면 대장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의 술하고 고기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과음을 좀 삼가하시고 육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많습니다. 뭐 채식 위주, 운동, 우유, 칼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용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. 참 쉽죠? 대장암 예방하는 거 참 쉽죠? 이런 정말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? 대장 내시경 하셔서 용종만 떼버리면 대장암 걱정 안 하셔도 되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대장 내시경 하셨습니까?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시면 암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. 전 진짜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어요.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대장암센터에서 저의 외과 중에서도 대장암, 대장질환, 대장항문질환을
저의 인생의 큰 목표로 세웠던, 잡았던 이유가 대장암만큼 예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암이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장암 센터에 지원을 했고, 그리고 지금 12년 동안 이 대장학문 외길로 가고 있는데요. 저는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.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이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. 좋습니다.